안녕하세요, 다이입니다. 띠아 레인틴트 5종 오늘도 빠르게 볼게요. 뿅! 어플리케이터는 역시나 기본 사선 모양입니다. 밀착, 피싱력 아주 좋고 주름 낀, 뭉침, 밀림, 결자국 없이 발렸지만 손목에서는 결자국이 보이더라고요. 하지만 립에선 거의 안 보였고 음파음파만 해줘도 잘 정리됩니다. 엄청 가벼운 느낌인데 광택이 워터리하지 않고 딱 무난무난한 광택감이 돌아요. 끈적임 없었습니다. 번짐은 지워짐이 보이면서 약간 번지더라고요. 묻어남 이 정도입니다. 하지만 처음 묻어남이 크고 두 번째 묻어남이 없었어요. 지속력이 좋다고 말하긴 아쉽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이쁘게 원래 립 컬러 마냥 여리하게 남아있죠. 우유에 시리얼을 먹었는데 오랜만이에요. 립 안쪽은 다 지워지고 라인 쪽은 남아있는 거. 물티슈 클렌징 티슈 지워짐 이 정도인데 물티슈가 더 잘 지워졌어요. 물이나 음료 드실 때 체크하세요. 착색은 아주 좋으나 물티슈로 지우고자 하면 지워지는데 5호가 끝까지 잘 버텼습니다. 착색은 그 색 그대로 남고 몇 번 지우고 바르면 립에 딱 남아있어요. 하지만 세안하면 싹 잘 지워집니다. 원콧, 투콧, 쓰리콧 모두 그 컬러 그대로 보였고 맑은 느낌은 아니었어요. 조명을 껐을 때 눈으로 보는 컬러와 같습니다. 015 B 심플. 약간의 코랄이 보이지만 결국 저는 누드 베이지처럼 보이더라고요. 완전 자연스러운 딱 베이스 컬러 같고 데일리로 사용하실 분들이 그래도 계실 수 있겠지? 했던 컬러입니다. 02 B 내추럴. 코랄 컬러 같았는데 립에 올리는 순간 딱 핑크기가 같이 보이더라고요. 생각보다 되게 오묘한 듯 예뻤어요. 흔하지 않은 컬러로 보였습니다. 03 B 클래식. 언뜻 보면 그냥 웜레드 같은데 자세히 보면 딱 웜브라운 느낌이 드는 컬러예요. 브라운과 레드가 적절하게 섞였는데 광택이 올라오면서 오묘한 느낌이 드는 컬러입니다. 04 B 로지. 컬러는 분명 이쁜데 제가 바르고 나면 딱히 얼굴이 환하게 살지도 않고 쿨한 느낌도 안 들더라고요. 하지만 확실히 분위기 있고 무게감 있는 컬러긴 했어요. 약간의 플럼기가 보이긴 하지만 잘 봐야 보인다. 05 B 브레이브. 솔직히 다섯 컬러 발색하고 써보면서 다 마음에 안 들다가 이거다 드디어 나왔다 싶은 아주 신명나는 컬러였어요. 격쿨인 저는 이 컬러 바르고 드디어 광명 찾았습니다. 맑고 쨍한데 깊이감 있어서 가벼운 느낌은 아니고 딱 레드 정석 느낌이었습니다. 속지 말자 커버 케이스. 처음에 제가 슬쩍 커버 케이스만 보고 3호가 쿨톤인가 핑크 보라 이러면서 발랐다가 아니 이런 했거든요. 다시 보니 아 비슷하긴 해 보이지만 언뜻 대충 스쳐 지나가면서 커버 케이스만 보고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은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올라오고 웜톤 쿨톤 딱 나뉘어서 보이진 않고 립 발색을 가능하다면 꼭 하고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컬러들이었습니다. 본연의 립 컬러에 따라 발색 컬러가 다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. 안녕!